이게 340 톱자로고요. 이케담의 톱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것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질 건데, 여태까지 저는 이렇게 긴 손잡이를 사용하다가 이게 갑자기 짧은 거를 사용을 하니까 약간 어색한 감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길게 해서 끝에 잡고 이렇게 톱질을 했었는데, 짧아지니까 좀뭐 적응하면은 뭐 여기에도 익숙해지겠지만은, 그래서 혹시 호환이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호환이 됩니다. 이게 이두 개가 이렇게 골의 위치가 같다는 거죠. 이렇게 똑같다는 거죠.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여기에 톱판이 약간 올라와 있어요. 톱판이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안으로는 안 들어가는데, 이 부분만 갈아내 버리면은 되지 않을 것인데, 이 상태로도 이렇게 끼우면은 이 나사가 정확히 이 홈에 위치하진 않지만, 나사가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그 흔들거리지는 않습니다. 여기서 보면은 더 이상 안 들어가죠. 여기 걸려가지고. 이 톱만 그런지 다른 톱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,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단단하게 밀착이 돼요. 그런데 뭐 미관상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, 그래서 이 부분을, 돌출된 이 부분을 줄로 갈아내 버려요. 이제는 이렇게 속 안에까지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톱 자루가 이렇게 짧아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에 340이든 370, 372 이런 긴 자루가 있으면 대체해서 쓰셔도 되겠다, 그런 이야기입니다. 아마 이 톱날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손잡이도 이렇게 짧게 나온 것 같은데요. 저는 이긴 자루를 사용을 했던 게 익숙해서
호환이 됩니다.